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원래 어제 일요일날 밤에 만나가지고 한잔 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이야기는 하지 마. 그 이야기는 이미 혀가 꼬이셔가지고 어제 그제 12차 그리고 지금 또 13차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한잔 하자 아침부터. 지금 형 지금 몇 시죠? 1시? 1시 1시 1분 1시 1분 술 마시러 왔어요. 졌는데 후문에. 근데 이 동네 지리를 진짜 모르죠. 뭐냐, 가는 데만 알지. 에바스, 그 카메론, 그 축구한 기아고. 저희들이 지금 3일쯤만 다녀. 가려는 식당은요, 가성비 진짜 또 최강의 집입니다. 주물럭에 삼겹살에. 아, 지금 양 엄청나. 우와. 와, 두 개다. 아, 여기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 최고야, 최고. 뭐지? 나중에 돈가스 밥을 여기다 드릴게. 아니, 나 밥 안 입고, 너 밥 먹어라.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양념불고기 두 개랑 그러니까 돈가스도 나올 거예요. 대단해. 이게 만 원짜리잖아 이게. 집에서 먹는 거면 더 싼 거 나오는데. 그러지. 집에서 이거 더 들어가. 들어가. 이거 세팅까지 하면 2만 원 들어가. 아니 이게 대낮에 아침부터 술 먹자는 사람도 특이한데 또 나와 불렀다고. 주변 이런 거 있잖아. 월요일 대낮에. 아, 나 아주 다니네, 가면. 일요일 나서 안 될 것 같아. 오늘 일 없어. 근데. 어디 봤잖아. 몸이 좀 안 좋고. 어디 전에 봤잖아. 시키 봤잖아. 이야, 이제 시험 2달인데. 많이 힘들었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국물 그냥 서비스. 계란국 나왔어요. 서비스. 서비스. 와, 이거 가성비 좋다. 이 계란도 겁나 비싼데. 계란에 두 개 들어간 것 같아. 아, 두 개 정도 세야, 두 개. 사람들이 일 많아. 얘기만 던지면 어때, 그쪽에. 다 샀습니다, 그쪽에는. 진짜 오랜만에 쓰네. 한 달 넘었죠? 넘었지. 거의 두 달 되지 않나? 되게 반갑다. 돈가! 와. 돈가스 나왔어. 미친 나던 거, 여기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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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계란국이 아니라, 계란탕이 아니라. 계란탕이니까. 제가 치즈 수준 있어요. 제가 다 형이 썰까요? 형이 썰어요. 아니 내가 옷 입고 형이 썰어. 난 잘겠잖아. 너 누구냐? 나 빛나는 거. 아 이거 형님 미안해. 알았어. 손잡고 이야기하고 꼬집 저게 또 무용담 또 나온다. 나는 그게 너무 못해. 형님 먹자. 욕먹어. 나 돈가스. 형님 여기 찍먹 구먹. 나 찍먹. 나도 찍먹. 나는 그래 욕나 보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도 자주 오라 나는 했는데 나 욕식에도 이게 아내가 일본 여자인데 백에미코. 에미코. 에미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나의 시원 깨달.
맥락을 이해를 못해. 아니요, 다음에 한 번씩 11월달 내로 이 형님하고 대화하면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가. 11월달 내로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니까 부모님이랑 제자들이 항상 내로더라고. 날 때 내가 먼저 내가 항상 잡으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드셔. 무용도 안 해라. 좀 내 성격 그래. 좀 특이해. 잘라야 가성비 짜증나 했거든요. 식구 전체 와서 식구 먹고도 10만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 짠, 하나, 둘, 셋. 형님은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먹겠습니다. 돈가스도 바삭하고 괜찮아. 야외에서 분을 잡아 모르겠다. 이거 젊은 자니까 이제 지금 애비 잘 만나가지고 이제 분들도 있잖아. 젊은이 다 아들인가 그렇구나. 양수 형님하고 술 먹방을 하거든요. 이 영상 편집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최근 영상들 그 터키 친구들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때문에 터키 자막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편집 시간에 두 배가 걸려요. 근데 양수 형님 영상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편집 시간이 그거보다 더 오래 걸려요. 대화를 하면 얘기를 하면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맥락이 없어.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막 아까 또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본 이름이야. 뭐 주연이? 한참을 얘기를 해, 혼자. 딸 축구선수 그 딸 친구래요.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되게 흥분하고 우리 친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남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은 눈이 시자지 왕을 쓰고 막 이상하게 그래. 이거 좀 미국적이야. 별명이 막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늘 다 잘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 미남들이고. 형님, 드세요. 물 한잔하고. 뭐냐면 잡는데 그 형이 태어난 것은 부산, 나는 진해, 예쁘장. 매매 나단 제일 자주 올리는데 와 고기를 같이 몇 번 구워봤거든요. 자꾸 이렇게 열잖아. 타야 돼. 뭔가 야 그게 말이라니까.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소고기인데 소고기도 소고기는 못한데 소고기야 지식이야. 외국 사람들은 다 소고기 있잖아. 그 바비큐는 뭐 스테이크 레이어 넣어주는 거야? 나 이렇게 들어가지. 별거 말 못해. 나 많이. 네가 감이 뭐라고 하지? 키워 먹으면 야 왜냐면. 형 그러면 육개비 이런 거 아닌데? 좋아하지. 생고기 비빔밥이나 좋아하는데. 육회는 좋아하면서 육사심이. 응. 대구 대구에. 그런 거 드세요? 육지 좋아하지. 그건 아예 안 익힌 거잖아. 그렇지. 그건 차라리 그냥 먹는 거야 원래. 근데. 생각도 안 나는 놈들이 소고기 천국인들 아니가 천국더라고. 대충 그걸 익혀야 맛있는데 익혀도 그건 맛있다고. 한번 먹어봐. 일단 이제 가자 지금 소고기 집으로. 진짜 아니 먹어봐. 옛날부터 그 삼국시대 때부터 인도라든가 아랍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돈을 냈더라고. 많이 했죠. 그 바보 온달도 그렇지. 온달도 지금 이제 트럭키에 그러니까 이게 쪽사람. 돌궐 쪽인데요. 돌궐 쪽 지금의 터키나 터키는 아니고 그 당시 그 한자로 중앙아시아 저기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을 돌골이라고 했는데 온달 있죠. 바보 온달 그러는데 봐봐요. 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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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쪽 말이잖아. 지금 무슨 민족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형님이 단일 민족 얘기를 하는데 단일 민족에 대한 그 오원을 정리시켜드릴게요. 아니면 아니에요. 단일 민족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일 민족은 only one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라 한 잔?
온리 원, 그러니까 하나의 핏줄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은 드릴 아니 일제 형은 말 끊지 말고 제가 잘한다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일민족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흩어지지 말고 결집하자는 의미에서 온리 원, 우리 하나의 핏줄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Not different.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많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 단일민족이다. 그러니까 Not different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때도 단일민족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아, 그래서? 다 와닿죠. 이런 걸 처음 듣죠. 나는 몰랐지, 그쵸. 형님 없으니까. 오디오 괜찮죠? 형님, 사람은 괜찮아요.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형님, 제가 전남대 정문에서 버스 내려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쭉 걷는데 아가씨 한 두 명이 한티! 응? 한티, 와. 유튜버 하시죠? 저도 경험. 유튜버 하시죠? 그래요. 어, 왜 그러니까? 네가 층이 그러잖아. 아니, 그러는 거야. 얼굴이. 그러니까 전남대 또 왔고 후문 쪽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은 후문 어느 식당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털바우스 간다고 하니까 아, 좋아요. 더 볼게. 이래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반디기사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불뚝 일어나더니만 불뚝 일어나더니만 상호고 그런 거예요. 한티가 아니라. 한때야 상호. 상호니까 제 본명을 알려면 내가 많이, 막 이야기잖아, 그지? 많이 본 사람. 많이 본 사람. 왜냐면 내가 항상 상호라고 해버리니까. 그런데 재빈도 그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안 봤어. 그 사람이? 동네 주민이야. 그때 그 떠났을 때 서비스가 안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60대 몸이 아니잖아요. 엔딩 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깨도 넣어놓고 형님이 술이 돼가지고 엔딩 컷 씨를 못 만들거든요. 그냥 여기서 일단 안녕 다음에 봬요.